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시 제목이 매우 특이하고 낯선 작품. 하지만 이 영상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보고 있으시니 그렇게 낯설지는 않겠죠? 자, 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일에서, 뭐 세일이 무엇인지는 알죠? 그래도 교과서에 적혀 있으므로 수록해 놓았고, 자, 건진 고흐의 복사화. 실제 고흐의 그림은 아니겠죠? 돈이 얼만데요, 맞죠? 자, 근데 그러한 고흐의 복사화. 뺏긴 그림입니다. 자, 복사화. 그래서 이 복사화가 이 시를, 글쓴이가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이유라고도 할수 있고, 이 시를 창작하게 된 시상의 대상.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선지로 출제가 되었죠? 이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어 있다. 물론, 발문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겠죠? 자, 별빛, 쏘리,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괄호를 쳤는데 이 괄호는 이제 그림임을, 그림을 보고 쓴 작품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흐의 그림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고흐의 그림을 샀다 라는 내용이고, 밑에 내용 보시면 한가운데 편백나무, 편백나무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고, 두 줄기가, 그러니까 그림의 한 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있는데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서 있는 이러한 표현을 은화 인격화 시켰다라고 하죠. 은화. 그다음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대 굴러오고. 근데 실제로라면 그림 속에서는 마차가 한대 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위태하다라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손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역시나 이것도 어디? 그림 속. 그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속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 했다? 묘사하였다. 그래서 신이 고흐의 그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하늘 위의 별이라곤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별나라엔들 외로운 별 없으랴. 자, 중요합니다. 별나라에도 외로운 별이 있을 겁니다. 서리법이고,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나오는 미술 작품에 대한 주관적 해석, 미술 작품에 대한 신의 주관적 해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빛나라. 명령형 문장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상들에게 빛나라라고 명령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별들, 그 다음, 편백나무, 그 다음, 또 있는데, 보리밭, 그 다음, 외로운 별. 이러한 대상들에게 빛나라라고 말을 했고, 자, 그러면 이러한 대상들 보고 왜 갑자기 빛나라라고 말을 했냐면, 고흐의 그림 속에서 빛이 났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별들과 편백나무와 보리밭과 외로운 별도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즉, 서리법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결국 무엇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편백나무, 별들, 이 녀석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다면 빛나라라고
빛나지 않는 게 있다면 단지 고흐가 채 아직 다녀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무엇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 아, 하나 더 있네요. 농부들에게도 빛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작품 내용 정리해 볼수 있었고, 밑에 보시면 제재개관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시어의 내용 구조 보시면 시작 부분 있고 전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앞부분, 뒷부분에서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한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시상 전개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시어의 상징적 의미.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되셨나요? 자, 옆에 밑에 4번도 같이 보셨죠? 아까? 자, 잠시만요. 자,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것은이죠? 조금 어렵나요? 2번은 시적 상황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 유사한 어구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부분을 잘 보지 않고 틀리게 정답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5번이죠? 항상 내신이건 수능이건 특히나 내신 대비해서는 특히나 선지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내신 대비를 어느 정도 한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1에서 한 4등급 정도 사이의 학생들은 지문 학습은 사실 조금 최대한 했습니다. 단지 등급의 차이가 나는 건 문제를 풀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걸 틀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않아도 되는 것을 틀리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선지를 끝까지 안 봐서. 그리고 지문보다는 지문 학습 철저히 하셨을 거니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발문이라든지, 이러한 선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아가지고 의외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보기 미추친 부분에 뭡니까? 이 물음표는. 미추친 부분에 초점을 두어 감상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서. 여기는 의인화했다, 뭐, 과로를 삽입했다, 반복했다, 대화를 나누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형식이죠.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내용.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용과 관련된 거죠. 이것이 감동적이다라고 감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오늘은 작품 내용도 천천히 살펴보고 문제도 간단하게 한두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